오늘은 HMM 브랜드의 데스크테리어 아이템을 왕창 가져왔어요. HMM 브랜드는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교하게 제작된 커피 용품과 사용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인간, 제작, 방법 세 가지 철학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럼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먼저 유틸리티 나이프입니다. 세 가지 컬러가 존재하고 CNC 가공된 알루미늄 바디, 15도 곡률에 얇은 자석 눈금자가 부착되어 있어요. 인치와 센티미터 두 가지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커터칼 사용 시 자주 사용되는 눈금자가 부착되어 있어서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무게도 약 80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용두를 돌려서 나이프 날을 고정시킬 수 있었고 한 손으로도 나이프 날을 고정시키거나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끝 부분을 보면 긴 홈이 보이는데 여기에 날을 넣어서 마모된 날을 쉽게 절단할 수도 있었어요. 커터날도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큰 사이즈 커터날 장착을 해봤는데 호환이 돼서 아주 깔끔하게 장착 가능했어요. 표면 마감이나 소재가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터날보다 알루미늄 소재로 된 디자인 예쁜 나이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도 예쁘지만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설계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블랙 컬러는 표면 양극 산화 처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유틸리티 나이프 스탠드입니다. 방금 소개한 이 나이프를 75도 각도로 거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호두나무로 제작이 되었고 살짝 기울어진 상태라 안정적으로 거치까지 잘 됩니다. 칼날 부분도 아래쪽을 향하게 거치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챙기면서 기울어진 느낌도 꽤 멋스럽게 느껴지고요. 바닥에 있는 이 접착 시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혹 접착력이 떨어지면 물로 씻고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새것처럼 접착력이 강해져요. 방향은 이게 원래 정방향 같은데 반대 방향도 괜찮아서 이건 취향대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볼펜이랑 샤프입니다. 블랙이랑 골드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기본 메인 컬러는 둘 다 블랙이고 앞쪽이랑 끝부분 포인트 컬러 차이만 다른 거예요. 12각형의 배럴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쉽게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고 이것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 무게도 약 22g이라 무게와 균형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리필심은 두 개 슈미트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역시나 필기감 자체는 매우 좋은 편이고요. 스프링 구조라 이런 식으로 특유의 딸깍거리는 느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샤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재, 무게는 약 30g, 0.7mm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12각형 배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샤프와 펜을 거치할 수 있는 문진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문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 문진 용도 외에도 펜 홀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알루미늄 소재이며 도넛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이 도넛 측면 디자인이 펜과 샤프와 동일한 12개의 면으로 제작이 되어서 펜이나 샤프를 거치했을 때 이질감 없이 비슷한 디자인 컨셉을 느낄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수직으로도 세워서 거치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상태여도 큰 문제없이 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넷 케이블 큐브입니다. 시크릿랩에서 판매 중인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측면에서 봤을 때 사선으로 나눠진 형태라 부착되었을 때 좀 더 기하학적으로 보이고 서로 붙었을 때 떼어내는 것도 좀 더 쉽게 분리되는 편입니다. 물론 자력은 굉장히 강력했었고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홀더 역할을 하지만 케이블을 정리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다만 케이블이 두꺼울 경우 조금 제약이 있어서 얇은 케이블을 사용을 하거나 적당한 두께로 감아서 묶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속 표면이란 자력이 묘하게 잘 짜여 있어서 손가락 끝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용 피제토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정말 단순한 제품이지만 나름 설계를 잘해서 디자인과 활용성까지 전부 챙긴 제품이었어요. 이번에는 연필 샤프너입니다. 양극 산화 처리된 무광 블랙 마감에 알루미늄 소재 천연 호두나무 원목으로 제작이 되었고 마그네틱 방식의 뚜껑을 열면 내부의 황동으로 제작된 연필 샤프너를 볼 수 있었어요.
직경이 6mm라 연필을 깎았을 때 다른 연필 샤프너보다 조금 짧게 깎이게 되고 특유의 연필 모양이 연출되더라고요. 약간 귀여운 연필 모양이랄까? 연필심 자체가 많이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연필심이 부러지거나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면서 깎이는 부분도 적었어요.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 연필 샤프너 외에도 연필 홀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소개하다 보니 여기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의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HMM 브랜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위입니다. 블랙이랑 골드 두 가지 컬러가 있고 블랙은 알루미늄 테프론 코팅, 골드는 티타늄 코팅입니다. 가위 디자인도 워낙 예쁘지만 가위를 이렇게 세워서 거치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제품이고 두 가지 방식으로도 세워서 거치가 가능합니다. 바닥에 있는 베이스와 가위가 자석으로 강하게 달라붙는 형태고요. 절삭력은 뭐 워낙 잘 잘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적 없었고 손가락에 들어가는 원형, 이 안쪽 부분은 마감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가위 기능을 포함해 박스 커터로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가위 손잡이 끝부분을 보시면 날카롭지 않은 작은 날이 보이죠. 이 부분을 활용해 택배박스를 뜯을 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은근 잘 됩니다. 마지막은 두 가지 사이즈의 클립, 그리고 메모보드입니다. 평상시에 메모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꽤 유용한 아이템인데 먼저 두 가지 사이즈의 스프링 클립은 A4용지 40장까지 수용할 수 있고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클립과 동일합니다. 물론 유니크한 디자인이 특징인 거죠. 이렇게 예쁜 클립은 처음 봅니다. 클립 디자인도 속이 비어있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종이를 고정시켰을 때 다른 클립보다 글씨를 덜 가리면서 가시성도 더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클립은 단독으로도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이 판매 중인 이 메모보드랑 활용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종이로 제작된 메모보드, 그리고 전용 메모지, 이렇게 세트인데 메모지를 메모보드에 올려놓고 아까 그 클립을 활용해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었어요. 메모보드 측면을 자세히 보면 아주 약간 틈이 보이죠? 그 틈으로 클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설계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꽤 견고한 메모보드라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메모를 할 수 있었고 쉽게 뜯어지는 메모지라 메모를 하고 바로 뜯어서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HMM 브랜드의 제품들을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독특한 디자인 꽤 매력적이죠. 일부 제품은 펀딩을 통해서 판매했었지만 이번에 오늘 소개한 제품 전부 국내 정식 출시가 되면서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유니크한 데스크테리어 아이템을 원했던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브랜드 꼭 이번에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른 제품도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